물론 이제 생리통에는 진통제 통증이 있으니까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걔 중에 보면은 생리할 때 이제 어지럽거나 또 생리양은 사실 누구랑 비교를 할수 없다 보니까 자신은 이제 생리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피로하거나 어지러우면 철분제를 이제 사서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성들이 이제 어지러운 거, 생리를 할때 어지러우면요, 실제 피를 많이 쏟아서 오는 어지러움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어지러움증, 자율신경이 깨져서 오는 어지러움증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즉 빈혈이 없는 상태에서 철분제를 드시는 거는 오히려 철분이 몸에 쌓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생리 때 어지러움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평상시 어지러움이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우선 이제 내과에서 간단하게 빈혈 검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실제 빈혈이 없는데도 어지러움증이 있다라고 하면 철분제가 아니라 혈액순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이런 치료와 노력을 통해서 건강한 자궁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